오늘 제가 보여드릴 커튼은 여성스러우면서 단아한 이미지와 무게감에 따라 시크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세미 기장의 무거운 레이어드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르마를 설정하고 이어 투 이어 라인으로 블로킹합니다. 이 커튼은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으로 네이프, 미들, 탑 구간을 나누어 줍니다. 커트의 시작은 백 부분의 길이감부터 설정합니다. 네이프는 U라인 섹션을 나눠주고 기장감 유지를 위해 네이프 커트는 생략하고 미들존 커트로 들어갑니다. 미들존은 가운데 가이드를 지면 90도로 들어서 아래 가이드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기준이 설정되었다면 가이드에 맞춰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 호리존탈 섹션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미들존은 관자놀이에서 미들백 부분까지 나눠준 후 백 미들존의 길이와 연결하여 온 베이스로 커트합니다. 기준을 설정 후 호리존탈 섹션으로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 커트를 하고 중간에 나오는 코너를 정리해줍니다. 오버존은 미들존 기준으로 지면 90도로 들어 기준을 설정해줍니다. 기준이 설정되면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 호리존탈 섹션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스케치 라인은 모델의 얼굴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데 세로폭과 가로폭을 결정하여 디자인하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끝났습니다. 레이어의 느낌을 살리면서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시컬 드라이 스타일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스타일은 좀 더 세련되고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세미 기장의 무거운 레이어드 컷이었습니다.